가져가세요. 아, 예. 도주니까. 어디 찍어요? 도주는 안 하고? 여기 담배 피고 있으니까. 아, 예. 오늘 데려다 준데 어때요? 어, 왔네? 아, 그, 봉고차 처음 타보는데. 예. 네. 어, 색다르네요. 아, 어떨지, 승차감이. 가다가 퍼지면 어떡하려고? 퍼지면 뭐 뛰어내려야지, 아,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이거 이거 잠시 소리 꺼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응? 소리 꺼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가죠. 왜 선생님도 머리 감아줘? 네. 아 저는 지금 많이 한 느낌. 네. 감기를 걸려. 나는 저기 스타벅스 타고 애들 좀 하고 하고 또 여기 떨고 주문은 날 그때 같이 해서 움직일 것 같아.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따로 잘하겠습니다. 혹시나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이게 레전드 뒷모습인가? 직접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가까워. 아 미안합니다. 네? 어땠어? 아 진짜 제가 안 그래도 노래가 어느 정도 막힌 느낌이 들었었는데 진짜 이번에 뭐가 문제인지 알았고 그거 위주로 이제 좀 더 연습을 꾸준히 해서 나아진 모습을 아 근데 진짜 원래 평소에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아니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진짜 다 알만한데 저는 딱 리얼이가 좀 어려가지고 노래를 막 엄청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가지고 입시할 때만 잠깐 배워서 근데 노래를 안 배운 것 치면 되게 잘하네? 그런 거야? 어 그치 오늘 근데 칭찬이 되게 극찬이었잖아. 아 근데 이게 노래를 제가 좀 잘하는 곡을 뽑았어요 이게. 아 일부러? 불러본 곡. 아 근데 그게 맞죠? 안 좋았어. 가자. 아 가, 가시죠. 어우 대표 퍼스니. 야 미안해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희 거리가 얼마나 아 잠깐만 이거 좀 바로 앞이야? 있을지? 바로 앞이야? 야 네가 소통하듯이 하면서 그럼 한번 돼. 네 팩으로 갈줄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조끼 사서 갈게요. 조끼 사. 아니 나 그거 했으면 좋겠어. 뭐라 이렇게. 뭐라 이렇게 아 그거 힘들어. 유진이도 그 저기 비디오 부분 그 멀티 부분. 야 3만 원 담배 챙겼니? 네 드릴게요.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여기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차가운데? 이거 추워 되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어? 어, 추워. 야, 야 아니, 너무 춥게 입었다. 아니, 잠깐만. 성남아, 뭘 알아야지. 차 어딨대? 차 어딨는데? 가지고 여기다. 언니, 근데 고국이 보니까. 가지러 가야 된대. 차 가지러 가야 된대. 진짜... 가져오. 아, 내가 잠시만 내가 조끼 가르는 바로 들어가. 아니 살다 살다 내가 봉고차를 타보게 될 줄은 몰랐네? 어? 너무 추워. 우리 수장님의 뒷모습. 참 추워.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삼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예쁘다. 니 맨날 딸꾹질 하더라. 어, 나 딸꾹질을 너무 자주 해. 멀미 나왔어? 어, 나왔어. 토하니까. 나왔지. 야 근데 리엘이는 한숨도 거의 못 자고 왔잖아. 아 저 진짜 10분도 안 됐는데 근데 진짜 너무 오길 잘했어요 오늘. 와 진짜 알아. 나는 너무 연락 너무 늦게 받았어. 어 맞아. 근데 언니는 연락 늦게 받았는데도 바로 와줬잖아. 야, 땜빵이잖아 그래. 아 근데 진짜 오늘 잘했다 그치? 야 뭐 샤프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기름이랑 다 있지? 기름은 있습니다. 기름은 있는데
기름만 있습니다 일단. 기름. 이게 뭐노? 일단 오늘의 생존자인가? 아, 차 일단 빠지고. 비번방 제가 바꾸러 갔어요. 네네. 어. 뭐야? 우리 찍은 거 맞아? 예. 후방 카메라. 야, 후방 카메라가 안 달리는데? 뒤에 뭐 있어? 보증이가 옆에서. 제가 봐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일단 타는 건 타는 건데 지금 뒤에 탈 수 없어?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해달라고 알아서. 이거 빼. 오라이. 오라이. 최신식이다 보니까 이게. 아, 아날로그 감성이지 또. 오라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사님 계셔가지고. 잠깐만 수신호. 수신호 야무지시네. DPF가 뭐예요? 어? DPF가 뭐예요? 저거는 모르겠네. 타자 타자. 저건 상관없는 걸까? 아니 멈춰. 세훈아. 아니 세훈아. 대표님. 아, 배출 감지. 저감 장치. 아. 어디 앉아야 되지? 여기 앉아. 잠깐만. 예, 불 켜고 위에 불 켜고. 아, 잠깐만. 들어가시고. 아, 이거 매연이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데? 저 점점 불이. 매연에서 진짜 이게 불 켜진 건데? 불이. 아니, 닥치고 뒤에 타세요, 빨리. 엔진이 약간 썩은 것 같은데? 불이. 아, 엄마. 매연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씨발, 이거 너무 불안. 이게 냄새가 다르지? 야, 안전벨트를 다들 매라세요. 안전벨트세요. 야, 도준아, 얘 주소 예. 그 찍어가지고 팀앱으로 나한테 좀 보여줘. 여기다 좀 설치할게. 괜찮잖아. 위에 불 안 켜져? 이따 켜봐. 켜 켜는데? 켜야지. 와 이거 불이 왜? 아 네, 괜찮아요. 불이 안전하게 제가 오셔다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아니 불을 켜라니까. 아니 불 왜 껐어? 됐어 불. 아 왜 이렇게 꺼? 아니 밝은 게 그게 최대야. 그게 최대야. 아니, 근데 왜 여기 야 에어컨 다 안 나오는데? 에어컨 어떻게 틀어? 에어컨을 왜 틀어? 히터 틀어야지 히터. 히터 벨트가 안 늘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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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가 늘어. 벨트 아니 벨트가 아니 벨트가 수동인데? 야 아니 근데 잠시만 나 존나 불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지금 바퀴 빠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늘리지? 아니 주위에 안 돼. 그냥 해봐. 그냥 해. 아니 안 돼. 아니 그냥 해. 안 된다니. 그냥 하라니까. 아니 그냥 해. 아니 아니 그냥 하라. 아이 진짜. 됐어. 뽑아봐봐. 아 여기다가 할 거야? 소리 조심하고. 잠시만. 옆에 도준아 그럼 역광 나와. 아, 네. 좀 눈 부셔도. 눈 많이 부셔 안 돼. 도준아 꺼. 욕 먹어 너 그러면. 됐어. 와. 창문 닫고. 아니 이거 뭐왜 삐불 소리 나 이거? 도준아 차 잠깐만 무슨 아니 차가 덜렁덜렁거리는. 아니 빨간 불 들어왔는데 차에? 뭐 아 파킹 브레이크 풀어야지. 아우 이 새끼들. 아니 풀은
아, 풀었어. 와, 씨. 아니, 아니. 아, 근데 참, 이게 수동이네. 맞나? 수동이지. 아, 저 일종이에요, 일종. 어,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도록 할게요. 어, 진짜. 와, 씨. 아니, 조명이 잠시만. 불 켰어? 이게 불이 최대예요. 리에리가 살짝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그것도 괜찮다. 어. 아니면 이렇게. 도준이가, 어, 지금 너무 좋아. 어, 딱 그 조명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어. 그 약간 인력 섞으려고 하는 느낌인데, 씨. 노가다 1당 5만 원? 나는 그거 진짜 해봤는데. 나도 해봤어. 어, 노래 잘하던데? 어, 노래 잘했어. 오자마자 몰입이 진짜 확 되면서. 아니, 나는 니엘이가 고음 파트 맡으면 안 되겠다. 왜요? 고음 파트에서 네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있어갖고. 아, 차라리. 그거는 진짜 가래가 꼈던 거예요. 중음이 좋을 것 같아, 중음. 아이, 제 고음 들어보세요! 아니야, 고음은 담비가 하고, 중음은 니엘이가 하는 게 훨씬 더. 아, 근데 고음. 어. 담비 언니가 더. 어. 담비랑 유진이가 고음 파트 맡고, 어. 중저음을 너네 둘이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우, 어, 오토바이. 어, 조심해. 아, 이게 후방 카메라가 없으니까. 어, 완전 안 보고 왔나요? 아, 알고 있어. 아이, 진짜. 자, 이것도 많네, 지금. 앞에 조심. 나 도준 오빠처럼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 처음 봤어. 아, 저 새끼 그냥 꽂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예? 진짜. 아니, 근데 도준 오빠는 다솔언니 좋았네요. 너? 딱 말씀드릴게요. 남자였으면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넘어오더라. 야, 이게 최소 속도가 60km 이상 안 나가, 이거. 아, 예? 아니, 안전을 위해서. 예. 아니, 우리 여행도 좀 가자, 이거. 이걸로 근데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가면 가지. 못 갈 거 뭐 있노? 어, 무조건 가지. 어. 가다 사고 난다? 그것도 방송이야. 어글 리전드죠. 그래서 일단 어. 내가 볼 때 화요일 날 콘텐츠 끝나고 다음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야, 당일치기로. 그, 철구야. 당일치기면은 예? 좀 가까운 곳이다. 기어 변속할 줄 알지? 예? 기어 변속. 지금 네가 1단으로만 가니까 RPM만 올라가고 60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어, 기어 변속 할까? 기어 변속 할까가 아니라. 아니, 자, 멈춰. 와, 족들들 어. 뭐야. 아니, 안전하게. 아니, 지금. 아, 내가 1단으로, 아, 내가 1단으로. 1단으로만 했네. 가잖아. 어. 지금. 아니, 개새끼가 차도 제대로 되고 축사지, 씨발. 아, 이게 아날로그. 아니야, 나 2단 했네. 아, 이게 2단이네. 어. 선생님은 조명 없어도 돼요? 아, 난 괜찮아요. 예. 네. 짜잔. 가지 마, 가지 마. 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의자 부러진 거 진짜. 아니 의자가 좀 이상하더라고. 나 지금 BJ들 집 가면서 지금 4개째 뽀개 먹었다. 의자 살인만 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리엘이가 처음에 외계인 어. 그거 때문에 유치해졌다 했잖아. 어. 약간 우리 감성이긴 해. 아 진짜 우리 감성이야 이거. 나중에 약간 다중우주라든지 지구 리셋설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그 개소리 토크 한번 해보자. 어 뭐라고? 렙틸리언이래. 렙틸리언이 그거 뭐야 그게? 이게 생물체? 파충류 같은 애들 더 있어. 너는 그러면 심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말이 안 되고 심해. 심해의 신비라든지 아니면 그 우주 안에 신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 안 봤어? 나는 그런 거 존나 많이 보거든? 맞죠. 저는 그 인류 최초의 역사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아 그럼 우리 아,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저는 그 고도로 발달된 외계 존재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봐요. 아니죠. 뭐죠? 누누 얘기하지만 지구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비커 안에 있는 그냥 아주 조그만 그 미생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기 실험체고요. 아니요. 저는 다른 예.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우주의 신이 이제 만들었어요. 공룡이 이제 공룡 시대가 있었지만 공룡 시대가 있었던 건 화석으로 증명이 됐죠. 근데
공룡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는 뭐를 세울까 하다가 인간이란 동물을 이제 천명을 갑작스럽게 그 무기역 존재사도록 그 재벌집 막내들처럼 그렇게 탁 만든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과학적으로 증빙할 수가 없어요. 많이 줄으셨네. 예? 지식이 많이 줄으셨네. 아 그게 맞죠. 아, 그럼 아, 타당하게 이유를 대보세요. 뭐 벌레가 진화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우리의 존재는 외계인이 만든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제 의견에 동의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피라미드라든지 마추픽추라든지 혹시 피라미드 실제로 가보셨어요? 보진 않았죠. 저 실제로 가봤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 그 돌덩이 하나가. 그게 저기야 우리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재 말고 그 전에 지구. 그러니까 계속 지구는 리셋되고 있어. 서버 리셋. 정말 무식하다 무식해. 서버 리셋이 계속 되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무지한 것은 잘 보시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리셋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지금 지구에 지금 이 스토리가 얼마 안 남았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무지합니다. 예? 뭐죠? 2012년도 때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종말할 것이다 했죠. 근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다중우주론에 근거하면은 예? 다른 우주에서는 2012년에는 멸망했을 우주도 있어요. 그냥 너 같은 애들이 어떤 년들이냐?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주예요. 예? 그러니까 없는 그가 심리성 있는 말을 말하면서 이거 믿어 이런 거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근거가 없잖아. 지금 우리 지구의 시나리오는 이제 한 88% 정도 왔고 이게 이제 우리가 멸망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서버 이제 갈아치우고 하는데 피라미드라든지 마추픽추라든지 그런 것들 고대 문명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전에 살던 그 지구에 살던 애들이 남겨놓은 하나의 이스터에그야. 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아니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수만 년 전에 어떻게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모아이 섬이라든지. 그쵸? 예. 마스터치요? 마추픽추요. 저는 거인도 실제로 실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가지 뭐 설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저 외계인이 만든 어떤 그런 미생물이에요. 예. 지금 이번 지구가 아, 서버가 1.8 정도 될 텐데 1.9 버전 지구로 가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니까 머리 하나 팔 둘 발 둘 달린 인간으로 자, 나올 것인지 제가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말 좀 분열이 어떻게 이런 말 좀 예. 드릴게요. 예.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성지국을 욕먹는 거예요.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 예? 예.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근거가 있죠.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 마스터치? 그게 뭔데요? 마스터치가 마스터치가 아니고 마스터치가 있나요? 뭐 화석으로 증빙이 됐거나 아니면 아니, 뭐 사진이 우리 있나요? 인간이 존나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고릴라처럼 피부가 두껍거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자연 환경에서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당장 저기 계양산에다 떨궈 놓고 나면은 3일 뒤에 죽어요, 당신은. 예? 당신 뭘 캐 먹을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해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야생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 다 먹을 거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불도 발견해 준 게 인간이 진짜 딱 멸망할 때쯤 되면은 외계인들이 딱 쓱 보다가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다. 불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은 불 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으로 분장해 갖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불을 발견합니까? 아인슈타인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예? 아, 아니. 아인슈타인. 아, 진짜. 과학자. 진짜 당신들이랑 대화할 때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심리성 있는 말이, 예? 네. 신이 있어요. 네. 우주란 거, 우리가 우주가 한, 이게 우주라는, 약간 지구라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우주, 행성. 행성이죠? 예. 행성이 지구만 있습니까? 예? 화성, 태양성, 태양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외계인의, 외계인도 그것도 신이에요, 신. 예? 저는 이렇게 생각. 그죠 외계인 신일 수도 있죠. 어 신이지. 그죠 그죠. 저는 저희가 다 안에 신을 갖고 있고 그거를 까먹었을 뿐이다. 근데 잠시만 기업 연속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기업 연속 2단이에요 지금. 이단 3단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 지금 바로 올려도 되나요? 예 클러치 밟 클러치 밟고 클러치 잡고 클러치 밟고 단 올리고. 아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오지 그래도. 어 알았어 그러면은 엔진 그냥... 소리가 엔진이 이게 나중에 차 퍼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자80 정도로 갈 수 있게 3단으로 바꿔놓고 80으로 갑시다. 와 씨발 RPM 존나 올라가네. 지금 시속 60km거든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지금 기어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렇자 같은데? 아니 기어가 올라가야지 그만큼 아, 속도가 올라가지. 아 잠깐만 잠깐만 하세요. 아니 차 세워놓고 가자. 나 불안하다 진짜. 차 세워놓고 갈게. 나 진짜 불안. 20 이상으로 달리니까. 아니 잘... 알았어요. 아 참말 그걸 말 맞네 진짜로. 아니 저 대표님한테 막 아이스 시청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튼 아이 씨발
아, 내려서 택시 타이녀라! 아니, 씨발. 아, 택시 타면 지가 데려다 준다 그래놓고, 씨발, 여기 고속도로인데. 아, 더럽게 맞네, 씨발, 진짜. 내가 어떻게 바꿔? 아니, 어떻게 바꾸는데, 이거? 야, 2단까지 올려놨거든? 3단 어떻게 가는데? 네 아니야? 가면서 해야죠. 아, 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니까 1, 2단으로 가. 기어 바꿀 줄 모르면. 2단으로, 그냥 2단으로 갈게. 어, 그냥 가, 그냥 가. 2단이야, 지금. 어, 어. 아, 나 불안해, 진짜. 소리가 남다르긴 하다. 까먹었나 봐. 워낙 수동을 이제 저기만 쓰다 보니까 자동. 근데 이거 자동 그러니까 그냥 수동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몇 없어 진짜로. 아니, 뭔 소리야 다 알지. 자동을 다 알죠. 자동은 다 아는데 일종 보통은 예. 코터로 따잖아요. 예. 예 클러치 잡고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제가 운전할게 그냥. 아 어, 알겠어요. 예예. 예. 어차피 가까워요. 아 존나 가깝네. 몇 킬로 안 걸리네. 아 근데도 오기 싫다고 찡얼거린 거야? 아 그래도 빨리 온 거야 애들 저기. 아니 어. 초등학교 차가 말이 막혀요. 아니 이거 차 폭발 나가요. 근데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드릉드릉 소리 왜 이렇게 나? 아니 지금 70km인데 왜 이거 나지? 차가 오래돼서 그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엔진 터지진 않아요. 예. 안 터져요. 저단 고RPM을 쏜다 그래도 지금 예 터지진 않아요. 괜찮아. 당신들은 그런 거 혹시 있다고 믿으시나요? 뭐요? 죽음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운명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여기서 옥상에 떨어져도 나는 그때 죽을 게 아니면 안 죽는다. 약간 이런 거죠. 아 운명이 정해져 있다?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나비효과들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택시를 타고 각자 집으로 갔다. 그럼 우린 살아남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여기 차를 탔다. 우린 죽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말이죠.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아니죠. 이런 말 못 들어봤나요? 예. 예전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비행기가 예. 추락했어요. 예예. 근데 거기서 승객 280명이 그거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 저 몇 개? 100개.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명은 살아남았어요. 그거 자체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아니고요. 살아남기 좋은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은 살아난 거고요. 이 무식한 새끼야. 근데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너랑 나랑 구멘터인 건 어떤 운명인데요? 서로를 끌어당겼달까? 끌어당기기엔 법칙이래요. 네? 끌어당겼다고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후회한다면서요? 네? 후회한다면서요? 후회를 한다고요? 후회한다며 니가 후회한다고요? 어. 아 그냥 방송에서 아 여러분 이거 알고 보니까 자동이네. 기어봉이 없네. 어 없어 이거. 이거 자동이야 여러분. 자동인데 걔 십석석 차라서 이거 지금 100km도 안 나가는 차네. 야 이거 얼마에 업어왔다고? 와, 이 족바가, 아니, 기어봉이 없어,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자동이야, 씨발! 어, 그러니까. 원래 옆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없다니까. 드라이브로 놔뒀지? 어, 드라이브. 어, 2단. 2단으로 놔뒀어. 뒤에다가 지금 놔둔 거예요. 아, 내가 2단으로 놔뒀어, 이런 소리가 나나? 아, 근데 확실히. 뒤로 놨어, 여러분들. 차가 워낙 오래된 차라서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이 차가 좋은 점이 있어. 내 차보다 확실히 승차감이 좋다. 그치 그치 약간 본인 차 본데요? 예? 왜요?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 어? 그 쌀 개 쓰레기야. 그래서 약간 그 카니발 벤이 진짜 좋은 거 알지? 그치 막 거기 딱 누우면 잠 오잖아. 그치 그치 승차감 좋지. 어 지금 D로 돼 있고요. 예 D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 안 죽는다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차가 소리가 워낙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잘 나가고 저기 13만 4천 킬로 탔어. 아유 씨발 근데 이거 내일 당장 뒤져도 엔진 뒤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저는 차야. 딱 말씀드리자면 아리이나 네. 유선이는 흉가를 한번 내려가야 돼요. 흉가요? 거기서 울고 지지고 먹고 약간 괴롭히고 싶은 흉가 좋다. 아 진짜 어. 그거 자 그러면 흉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말 좀 드릴게요. 귀신이다고 믿으세요? 제가 아자 노무비 그만 돌리고 싶어. 아리엘한테 물어봤어요. 아리엘 이해라 어, 얘기해봐. 네. 귀신 있다고 믿어요? 본적 없는데 본적 없는 걸 믿는다고요? 왜냐면은 이제 심리상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막 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니엘이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이제 보고 듣고 약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주 초창기 아주
어린이 단계. 저는 근데 예. 이건 해봤어요. 저는 유치에이터를 해봤어요. 지랄하고 있네. 말 같잖아. 아 진짜로? 뒤지 왔어요. 유치에이터를 해봤다니까요? 가위 눌린 거 아니었냐? 아니. 근데 그 가위 눌릴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분리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그 두 번 다. 그래서 자고 있는 저를 봤는데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유체이탈이라는 건 없어요. 꿈속에서 자기만의 상상을 하고 이건 내가 깨어났어. 영혼의 존재도 없다는 건가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 영혼이 뭔데요? 영혼? 죽어서 이제 죽어가지고 뭐 듣는 떠나는 거 영혼? 그거 말하는 거야? 이 육체 안에 깃든 영혼. 그냥 죽으면 뒤지는 거야.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죽으면 끝이야. 리셋 그냥 사후세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후세계까지 정확하게 딱 주제를 가지고 얘기 말씀해. 귀신 없습니다. 귀신 왜 없냐? 흑인 귀신 봤어요? 봤죠? 흑인이 아, 나 녹음 기 그만 돌리고 싶은데 이 친구들한테 진리를 깨달게 해주려면 귀신은 없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장 고통받은 민족 흑인, 황인, 백인 뭐 이렇게 있겠지만 흑인이 가장 고통받았어요. 모카바드에서 노예 생활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노예로 팔려가 아프리카에서 팔려가고 네네. 그러면 한이 엄청 많잖아요. 예. 가만 보면 귀신은 이제 그 여자 예. 항상 여자에 나왔던 그런 귀신에 대한 클리셰가 있죠. 하지만 흑인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너 같은 돼지 귀신 있나요? 돼지 귀신 살찐 돼지 귀신은 예. 있겠죠. 근데 아, 예. 돼지 귀신,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없는 거고 인간의 공포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한 거고 귀가 안 좋으면은 헛것을 많이 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런 거고 사후 세계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후 세계는 있다라고 믿어요. 왜요? 귀신은 없지만. 왜냐하면 사후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후세계가 뭐다? 죽어서 이제 리셋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죽자마자 바로 그냥 그 병원에서 응애응애가 태어나요. 기억이 삭제된 채로. 네. 네 그런 거예요. 아 나 그럼 그거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대표님. 뭔데? 대표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 철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저는 그 지금 재벌집 막내하던 송중기처럼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 다 그렇지 않아? 전생은 있었으나 다음 생에는 못 태어날 거예요. 아니면은 태어나거나 하면 이제 뭐 미생물이라든지 굉장히 지구에서 좀 티어가 가장 낮은 단계 예, 그런 단계로. 왜냐면 지금 현생에서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 약간 나쁜 새끼는 나쁜 걸로 태어났다 안 좋은 걸로 태어났다. 그렇죠. 다음 생에는 뭐 그러니까... 콩벌레나 깡부 이런 거 있죠.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죠. 선생님 왜 자꾸 본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 예, 저는 그러면 당신은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라 그러면 예, 예. 그럼 당신은 아예 그냥 환생도 안 되겠네요? 아니 당신 쥐며느리로 태어나요. 그거를 개구리가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아, 예, 예. 예, 그 개구리가 저예요. 아, 선생님, 저는 그래도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황소개구리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당신은 그냥 쥐며느리. 지금부터 잘 살아봤자 쥐며느리.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죄송한데. 저기 리엘이는 잠자리. 잠자리. 네, 잠자리예요 저는. 그럼 앞으로 업보를 많이 쌓을 거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러면 안 먹힐 수도 있겠네요. 나라 대표가 되니까. 아 그렇죠. 이리저리 잘 피해드려야겠네요. 예. 유선이는 나무로 태어날 것 같아요. 왜? 나무. 예, 나무. 어 나무 좋은데? 나무로 태어난 건 나쁘지 않죠. 나무 좋아해요. 예. 그 도준이가 이렇게 나무 중국 매미로 태어나서 나무 진액 빨아먹겠죠. 맞죠? 나쁘지 않은데? 불소가 여기 있었네. 불소가 바로 내뒤에 있었네. 아 호심 탐탐이지 지금. 아 근데 진짜로 그 여행을 간다면 여행 가는 것도 오늘 좀 저기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늘 어쨌건 뭐 점호 시간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정하는 거랑 여행 계획 한번 짜봅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여행 가서 이제 또 그 테마가 또 있어야죠. 우리끼리 여행 가가지고 뭐 솔직히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레크레이션 할 것도 아니고 예. 가서 그때 흉가를 한번 벌칙으로 오, 흉가. 예 벌칙으로 해가지고 흉가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빠가 빙의 되면 어떡해요? 아 빙의 될 일 없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 저기 그 가성은 영정됐기 때문에 빙의 될 일 없어.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그 저주 토템 같은 역할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저 유튜브로 갔기 때문에 가성은 영정돼가지고 이제 빙의 될 일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갔다 와서 네네. 나쁜 일이 생긴다 뭔가 그런 거 제가 그건 본인 업보예요. 예예예. 아, 예, 예. 아, 그거는 예. 본인이 잘못해서 된 거지 뭐 사주팔자가 어쩌고 뭐가 아니 사주는 어쩌고. 있어요 진짜로 사주는 있어요. 사주는 저는 그러니까 삼재 네. 사주 이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글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근님 내년 운세 봤어요? 사주. 저는 이제 내년 운세를 봤는데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네네네. 아. 재물운이 좀 있단 얘기네. 그렇죠. 제가 삼재가 내년 6월 중순에 끝났는데 삼재. 아 지금 삼재야? 삼재. 아 삼재 이번 년 어쩐지. 예? 아예 아예. 나는 씨발 삼재가 지났는데 왜 사재야? 뭐야 씨발 나는. 예. 아니 아니. 아니죠. 주영수님 만났으니까. 아 이제 그 결혼 좀 있고 하니까. 아 내가 볼 예. 때는 그. 트레이너 홍 씨는 예. 홍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구요? 예. 예. 방송에서 한번 깔짝깔짝 나와주고 예.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원래 좀 도구로 좀 쓰려고 했었는데요. 예. 예. 도구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는 그 이제 방송 외적으로는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 뭐랄까 방송용으로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7년 방송하고 이제 은비만 했어서 그런지. 아니 근데 형은 지금 동거하고 있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아 진짜로? 아예 그냥? 많이 가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주영이 집에 라이프가 살고 있고. 아 진짜? 짐을 다 옮겨와서. 청라야? 청라야. 네. 아니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 내년 5월 14일. 와 14일. 이것 또한 운명이다. 아우 운명이죠. 예예예예. 예, 예, 예. 당신은 왜? 재혼하나요? 예? 재혼하나요? 모르죠. 아 모르죠. 그럼 철구가 생각하는 이제 신부감. 네? 철구가 생각하는 신부감.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저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 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예.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됩니까? 그냥 내가 뭔가 얘네들만 방송 끝나고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걸어야 돼.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기분 네. 좋을 때 방송이 잘된 날 기분 좋잖아.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말 걸고. 거의 그건 노예 예. 노예 아닌가요? 아니 노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 집에 들어와도 카톡으로 얘기해야 되고 밥 차려놔서 밥 먹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철구는 끓는 냄비야. 철구는 끓는 냄비인데 그걸 덮어줄 수 있는 냄비 뚜껑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아. 그치 냄비 뚜껑.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아유 고생했어. 아이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남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약간 모성에 가득한 그런 여자. 그런 게 끌어가지고 냄비 뚜껑 넘어서 넘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철구도 좀 이렇게 집에 가면은 가정적으로 예, 저기 해가지고 잘 집안일도 잘하고 예,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아 예. 당신이나 잘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온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아, 좀 발 좀 주물러 봐라. 아,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 씨발, 결혼했더니,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내가 무슨 뭐 가정부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지. 예. 그러니까 설거지도 한번 해줄 수 있고, 쉬는 날이면은, 뭐, 요리할 때, 옆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그러면, 남자가 돼야죠. 아, 본인은 설거지 해주나요?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 씨발, 존 내로남불이네. 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손이 진짜 애기 손이에요. 예. 야 뭐야 벌써 다 거기 다 왔는데? 아 금방이지. 와 근데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힌다. 서부간선 돌아왔으면 금방 왔네. 근데 진짜 가깝네. 화곡동이 완전 가깝죠. 화곡동. 화곡동이 그거 있잖아. 성지구. 성지구 있잖아. 그지. 까치산역 쪽에. 맞아요. 화곡동에서 많이 살아봤는데 너네 어디? 아 너 얘기하면 안 되지? 엄청 가까이 사네. 지하차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오늘 팬클럽과의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 근데 어떻게 잘 알아? 아, 나 바이크 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아니야? 아니요, 바이크 타고 어디까지 가봤는데? 저 거제도까지 가봤지. 어? 부산까지? 어. 아니 바이크 타고 이게 돼요? 여기로? 아니 되지. 내 거 바이크가 4천만원짜린데. 어, 근데 좀 그 BMW잖아. 어, BMW. BMW 그 1200 뭐 있지? 와. 그 나중에 철구 뒤에 한번 태울게요. 아니 아니야, 저 오토바이 진짜 무서워요.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크 의자는 튼튼하네요. 예. 나중에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도 뭐 술 떨어지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바로 셀프 배달해 드릴게요. 박스가 세 개거든요. 와! 치킨 여섯 마리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예. 아, 이제 방송 망하면 나중에 진짜 배달이라도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 했었어. 리엘이는 방송하기 전에 무슨 일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쟤는 금수저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진짜 쟤는 약간 우리를 삶아봐도 존나 시빈싸잖아. 시빈싸? 어. 아니 인싸같이 입어. 어 맞아. 근데 진짜 옷을 좀 신경쓰라고 하니까 진짜 잘 입는다. 아리엘이 약간 좀 아이유 좀 그 좀 느낌을 좀 낸다. 약간 과즙미 좀 있고. 어. 당신은 오늘 바람막이 입고 왔지 않나요? 아 저는 약간 축구감독 스타일이죠. 축구 코치 느낌. 아 나 예. 아까 전에 그 서강 노래부터 존나 빵터져. 나 그때 웃음 존나 빵터져가지고. 아 내가 감기 걸려갖고 진짜 그 저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딱 근데 쿠맨미 소리가 났어. 약간 감기 소리. 저는 알잖아요. 예 감기 아직 안 나가지고 그런 거고. 그냥 했으면 저번처럼 대참전 날 수도 있고. 아니죠. 미쳤죠. 제대로 해버리면은 다 놀라죠. 예. 이따 다들 점호들 참여하고 너네 캠 좀 사. 캠 어차피 한 7만원이면 사니까. 어 캠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거 단톡에다가 혹시 디코 캠 설정 알려주세요 하면은 랄프가 알려줄 거야.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캠을 사야 되고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은 방송용 캠으로 이제 장치 잡아가지고 킬 수 있어. 어 지금 밥들 안 먹고 저기 했으니까 이따가 밥이나 먹으면서 저녁밥이나 먹으면서 어 대화하고 편안하게 그런 느낌으로 갑시다. 넴. 예. 애들 귀가 시켜주고 있어요. 차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러분들. 나쁘진 않아. 예. 근데 적응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어 적응됐어. 어. 처음에 뭔가 불안불안했는데. 어 나 어렸을 때 태권도 다닐 때 타던 그런 차 느낌 나. 학원차 느낌. 학원차. 아. 아 근데 확실히 그 차체가 높으니까 편하네 운전하기. 어 좋아 좋아. 어 높아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 좀 낮에 좀 모이면 안 될까요 이제? 어? 낮에요? 낮에 그래. 뭐 4시라든지 이런 시간에 좀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자. 뭐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니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 없으면 그래. 낮에 그냥 아예 고정 시간을 잡아갖고 그 시간대 같이 밥 먹으면서 모이자. 아, 각자 집에서 픽스를 해버리죠. 그래 얘기해서. 좋을 것 같아. 그래 점호하고 점호 끝나고 나면은 또 점호하면서 우리끼리 또 뭐 어? 게임 종합게임 뭐 폴가이즈 같은 걸로 뭐 저기 해도 되잖아. 폴가이즈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뭐 그 펀딩 받고 뭐 그런 것도 맞죠, 괜찮고 맞죠. 어 우리끼리 계속 뭘 해야 돼. 여러 장르로 꼭 노래가 아니어도 돼. 아 맞습니다. 어 자꾸 강박적으로 음악적으로 모이려고 하지 말고. 야 리엘아 너 혼자 사냐? 네.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아, 리엘이는 좀 약간 구속 너 좀 빨리 독립했지? 저 스무 살 되자마자 바로. 그지 그지 그지. 구속 받고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난 살다 장기 유방.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문제였어. 나? 아니 너 말고 아니, 옆에 차.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아 리액션 좋네 유선이가. 아니 이게 그거 알지? 아니, 흉가해서 이런 거 해줘. 차가 별로 안 좋으니까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덜컥 안 돼. 그래서 그래. 어 다 왔는데? 여기 맞지? 네가 말해줘. 어디 쪽? 여기서 유선이랑 같이 내리면 되지. 아, 여기서 일단 내려도 돼요. 여기, 오케이. 우선이 여기서 가까워? 와, 너네 되게 가깝다. 오케이. 야, 고생했다, 진짜로. 아, 고생했습니다. 존나 가깝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존나 가깝네.
야, 들어야 된다, 점호. 유선이, 네? 고생했고, 우리 아래 11시까지 점호 들어와.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애들, 너네 방송 할 거잖아. 유선이 일로 와, 가까이. 사진 찍어주세요. 김치. 네. 자, 그럼 11시에 점호해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11시에 점호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